저희가 이제 그런 해외 투자를 받을 때 있어가지고 필수 준비 사항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라운드를 진행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준비를 하시면 저희는 늦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어야지 기회가 포착이 되었을 때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정관이랑 투자 서류를 처음에 잘 갖춰놓는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바꾸기 가장 힘든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게 당시에 이제 소개를 받게 되면서 세움에서 스타트닥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SSA 주식 청약서랑 그다음에 SHA 주주간 계약서를 굉장히 잘 영문으로 정리해 주신 버전이 있고 이 계약서가 500 스타트업스라는 또 해외에서 굉장히 리코네이션이 있는 그런 빚이랑 함께 만드셨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분들한테 이 계약서가 국내 사정에 맞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설득을 하는데 사실 가장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세움의 스타트닥을 바탕으로 조금 수정을 해놓은 버전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필요하시다면 저희는 이 서류를 또 그냥 퍼블릭하게 오픈을 할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정관이나 투자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나중에 향후에 국내 VC분들을 영문 계약서를 받아들이게 설득을 하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중거법은 한국법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번역본이라도 영문을 기준으로 하고 한국 버전을 제공을 드려가지고 설득을 하는 게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한국어로 돼 있는 정관이나 한국어로 돼 있는 투자 서류를 동의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반대로 해외 VC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이라는 사실 모르는 나라에 들어가는데 투자 계약서도 너무 생소한 형태로 돼 있고 사실 저희도 투자 계약서를 검토를 해보다 보면은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쓰시는 그런 계약서의 형태랑 국내에서 그런 국내 벤처기업 협회에서 나오고 있는 그 표준 계약서의 형태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결국은 이제 기존 투자자랑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 간의 그런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도 라운드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류를 잘 맞춰 놓으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IR 자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창업자분들이 특히 이제 한국 로컬에 더 익숙하신 분들이면은 보통 국문 IR 자료를 먼저 만드시고 그거를 번역을 해서 나중에 이제 IR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급하게 번역을 해서 또 제공을 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주변에 계신 그런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해외 펀드한테 많이 소개를 드리고는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번역에 시간이 들게 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심이 몰리는 모멘텀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그런 국문 IR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티가 납니다. 사실 번역을 했다라는 티가 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용 IR 자료를 항상 병행해서 작성을 해두고 기다리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작성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국내에서도 최근에 그런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스타트업으로 넘어오는 게 저희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IR 담당을 미리 이제 좀 채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해외 투자자한테 피치를 많이 해보신 그런 인력들을 또 영입을 하시면은 사실 이런 IR 자료도 좀 더 해외 투자자에 통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시드 단계랑 이제 프리시드 단계 특히 얼리 스테이지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IR 자료가 해봐야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 굉장히 짧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게 시장에 대한 스터디나 그런 것들보다도 아무래도 내러티브 그다음에 이제 창업자에 대한 집중 그다음에 좀 더 짧고 임팩트 있고 사실 그런 데이터보다는 그런 내러티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사실 해외 IR 자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는 IR 자료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IR이 이루어졌을 때 뒤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험상은 굉장히 사이클이 빠릅니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뭐 프리 IC부터 뭐 IC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제 IR, 프리 IC, IC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이 못해도 이제 투자 결정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린다라고 저희는 많이 경험을 했었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미팅이 이루어지고 나서 투자 결정이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내에 결국은 납니다. 사실 그 안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은 그 딜은 앞으로 가기가 힘들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미팅이 끝나면 항상 오는 요청은 그런 데이터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돼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룸 요청을 받고 국내에 있는 국문 자료를 그때 가서 번역을 해서 보내려면은 이미 그 모멘텀을 저희는 놓친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데이터룸 같은 경우에도 영문으로 미리 갖춰놓으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뭐 회계 장부나 그런 것들은 사실 번역이 쉽고 이미 그런 이제 시스템에서 영문으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보니까 비교적 편하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한 계약서나 아니면은 그런 Q&A를 과거에 진행했었던 거에 대한 서머리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영문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으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최근 들어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문이 가능하신 그런 IR 인력이 점점 업계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빨리 영입을 하는 게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많이 경험을 했었었고요. 아까 팀을 소개시켜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해외에서 그런 금융권에 있었던 분들 또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빌려올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만약에 혹시라도 채용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빨리 채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